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뎁스 컴플리션 이제에 대해서 non-linear fit랑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메너 조금 스키밍을 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에 있는 배브디프스라고 하는 논문을 좀 보고 그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경선이고 아미랩 포스텍 아미랩에서 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블럼 자체는 뎁스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뎁스 맵에 대한 컴플리션 문제인데요. 이제 현존하는 상용화된 뎁스 센서들도 매우 좋고, 키넥트나 뭐 리얼 센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뎁스 포인트, 뭐 라이더 센서나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도 굉장히 댄스한데, 그래도 리미테이션들이 있고, 그게 이제 센서 노이즈의 이유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컨디션의 챌린징한 문제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반사된다든지, 반짝반짝한다든지, 아니면 좀 검은 표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라이다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주님한테 질문 들었을 때왜 점점점점으로 보이고 되게 플레인하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리미티드된 넘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컴플리션 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뎁스 컴플리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뎁스 컴플리션 자체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GT 데이터 셋인데 얘를 뭔가 채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스파스한 메저먼트를 프로퍼게이션을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댄스하게 뎁스 프리딕션이나 아니면 뎁스 컴플리션을 진행을 하는 게이 프로블럼이 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결국에 고른 이게 그 스파스한 뎁스 메저먼트랑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이런 아래쪽에 있는 관련한 RGB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두 개를, 얘를 이제 또 가이드 삼아서 컴플리팅 하는 게 최종적인 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뎁스 컴플리션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프로블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뎁스 댄싱이나 아니면 뎁스 맵 같은 게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유명한 그냥 아니면 다들 알고 계시는 뭔가 좀 전반적인 컨벤셔널한 뎁스 센싱의 활용 자체는 어터노머스 드라이빙이나 아니면 좀 리얼리티를 어그먼트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무엇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이제 보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3D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3D 스페이스에서 오브젝트랑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을 이 뎁스 맵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세계 같은 이런 깊이들을 컴퓨터들은 잘 모르니까 컴퓨터한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게 뎁스 맵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뎁스 맵이 필요한 그런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뎁스 맵이 조금 더 촘촘해야 되고 조금 더 리얼리티 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컴퓨터가 우리가 보는 걸 컴퓨터도 볼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는 이제 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수 있게끔 하는 거랑 동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뎁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뎁스 아웃라이어를 디텍팅을 해서 좀더 뭔가 픽셀 사이의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을 찾는 건데 그게 로컬할 수도 있고 글로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퓨징을 하는 건데 그 뎁스 밸류가 좀더 완전 그 가까운 애들을 뭐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좀먼 애들을 채울 수도 있는 건데 먼저 이제 가까운 것부터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좀 해보면 넌리니어 필터는 제가 이제 멤버 분들한테 거의 귀에 못이 박히게 맨날 물어보고 다니고 이래서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바이레터럴 필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사실상 바이레터럴 필터가 초반부에 이거 뎁스 컴플리션을 하고자 나온 건 아니고 원래 초기에 고른 이미지 스무딩이었고요. 이 이미지 스무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지를 뭐 스트럭처 같은 라지 스케일로 나누거나 텍스처 같은 스몰 스케일로 나눠가지고 요것들을 블러링을 하는 건데 나이반 어프로치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런 가우시안 블러 또 사용을 했었는데 걔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블러를 많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뭔가 엣지 같은 걸 전부 다 잃어버리고 헤일로 형상 같은 것들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었는데 엣지 프리저빙을 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 자체가 이미지 아까 HD 이미지랑 스파스한 뎁스가 들어가는데. 그 뎁스 컴플리션 자체가 RGB 이미지랑 스파스한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컴플리션 하는 태스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쪽 분야 잘 몰라서 애초에 그냥 컴플리트한 뎁스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스파스한 뎁스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저런 세팅이 이머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자,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 어떻게 컴플리트한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RGB 이미지가 있고 거기서 뭐 뎁스 컴플리션 하는 모델,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델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정확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면 될것 같은데 왜 스파스한 저 이미지를 같이 주는지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저 그렇다면 뭐 기존 어떤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스파스한 결과밖에 내뱉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스파스한 저런 입력을 왜 같이 주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이 좀 궁금합니다. 약간 RGB나 이런 거에서부터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랑은 좀 비슷하지만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얻은 뎁스 이미지를 좀 어떻게 보면 리파인먼트를 한다고 해야 되나? 좀더 인핸스먼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이 뎁스 컴플리션의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라이다 센서나 아니면 센서를 통해서 얻은 GT 값 자체가 이렇게 위에처럼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Y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완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뎁스 컴플리션이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같이 카메라가 RGB 이미지를 센싱하듯이 저렇게 뎁스를 센싱하는 어떤 게 있고 거기서 나온 이니셜 결과인 거고 저게 그걸 리파인먼트 하는 테스크라는 거. 네, 맞아요. 리파인먼트 이해했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뭐 홀이 있으면 홀을 메워주거나 네, 이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이해했습니다. 있게 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은 군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플리션은 인페인터와 되게 비슷한 걸로 홀이 있으면은 홀을 채워주는 거에 대한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얘기하는 거고 뎁스 인핸스먼트는 이미 뎁스가 댄스하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 뎁스를 더 정확하게 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핸스먼트, 뎁스 인핸스먼트 문제, 그다음에 뎁스 컴플리션 문제 두 개는 다른 문제예요. 리파인먼트는 인핸스먼트 쪽에 갔다 와서 뎁스가 이미 있고 그걸 개선하는 거고 저건 없는 걸 채워넣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는 뎁스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을 때 뎁스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경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스파스한 뎁스는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뎁스를 추정하는 특정 디바이스에서 왔는데 그 센서의 특성상 댄스한 뎁스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렇지만 그 스파스한 게 정확한 경우 에 대한 게 문제 세팅이고요. 그래서 스파스한데 정확하니까 그걸 댄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드는 거를 조금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저건물로는 못하니까 RGB 이미지 같은 거를 가져와서 가이드로 삼아서 좀더 컴플리트하게 만들자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시가 조금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저게 어느 정도 스파스하진 않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뎁스 여기. 저 스테레오 매칭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에러가 있는 거를 리젝션 해서는 저기 홀이 생긴 거라서 저건 댄스한 편이고요, 나름. 완전히 차 있진 않죠. 사실, 근데 이제 라이다 센서로 취득된 뎁스 맵을 봐야 돼요. 그게 스파스하니까. 그거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인트가 굉장히 적어요. 정말 스파스한 포인트들만 딱 있고, 그래서 뭐한 장면이 한 100개의 뎁스 정도밖에 표현이 안돼 있고. 아까 그런 거를 만약에 보여줬으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예, 키티디시네요. 키티 같은 거. 네. 네. 이거는 되게 하이리 댄스하게 센싱되는 하드웨어는 없는 것 그렇죠. 그게 가장 잘 되는 게 앞에서 이제 예시 드렸었던 좀 대중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키넥트나 리얼 센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하더라도 일단 한계가 있어 하드웨어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런 아니면 이런 챌린징한 컨디션도 상당히 많고. 결국은 약간 아직까지는 그 센싱 하드웨어의 리미테이션을 좀 독자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데서.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센서들이 상당히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응용을 하려는 논문들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오래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자꾸 나오지?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하드웨어랑 발맞춰서 좀더 업데이트된 메소드를 좀더 테크라는 게 좋네요.
그래서 그 바이렉터럴 필터 자체는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처럼 블러리 이미지 스무딩을 하는 게 원래 초기 목적이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엣지 프리저빙을 할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럼 어떻게 엣지 프리저빙을 하냐? 보면 가우시안 먼저 좀 보면 다들 되게 심플한 그 이퀘이션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P와 Q 사이의 그 인텐시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차이를 가져와서 그 블러링을 해주는 게 가우시안이고, 근데 이 가우시안은 보시면 스페이스만 있고 엣지 텀이 딱히 없기 때문에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세임 커널을 전부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스무딩을 세게 주면 줄수록 또 시그마를 세게 주면 줄수록 굉장히 다 모든 정보들이 없어지고, 그럼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바이레터럴 필터를 가져와서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앞에 봤었던 가우시안이고, 이제 여기 있는 게 바이레터럴 필터의 수식인데,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똑같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가우시안 필터였으니까 똑같은데, 다른 점은 오른쪽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range weight. 이게 어떻게 보면 엣지 프리저빙을 하는 엣지 텀이 에디셔널하게 들어갔다라고 봐줄 수 있는데요. 이 엣지 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것들은 좀더 스페이스한 웨이트들이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텐시티의 차이를 가지고 와서 가우시안을 해주는 거라서 가우시안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단은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라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고, 이걸 그냥 1D 이미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픽셀이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픽셀 인텐시티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밝은 부분은 위에 있고 어두운 부분은 밑에 있겠죠.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텀, 스페이스 텀밖에 없기 때문에 이 P와 Q가 있다고 했었을 때 얘를 그 스무딩을 전부 다 해버리는 반면에 이 레인지 텀이 있어버리면 P와 Q 사이의 거리나 그 다음에 그 픽셀 인텐시티 차이 그두 개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만큼의 차이가 있네, 색깔의 차이가 있네, 아니면 뭔가 여기에 거리의 차이도 있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가까운 거리 그리고 가까운 비슷한 색깔 약간 이런 것들만 가져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좀더 엣지를 프리저빙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인풋이 맨 오른쪽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가우시안이고 이제 그두 번째 있는 텀은 바이렉터럴 필터 부분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엣지 텀이 보존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미지 스무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뎁스 컴플리션 하다가 이미지 스무딩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바이렉터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무딩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디퓨전이라든지 아니면 웨이블렛이라든지 베이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뎁스 컴플리션을 여기에 적용을 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다른 곳에 좀더 적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가져와서 가볍게 베이스라인으로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뭔가 뎁스 컴플리션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두 개를 투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하나는 뭐 앞에 있는 A는 노이즈하고 스파스한 뎁스맵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 저희가 한 이미지에서 픽셀을 비교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미지와 가이드되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가이드되는 이미지는 좀더 완벽한 RGB 값은 저희가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RGB 이미지를 B로 두고, 아니면 뎁스맵은 홀이 있잖아요. 그 아까 있었던 그 노이즈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워줘야 되는 혹은 좀더 보완해줘야 되는 A라고 생각을 하고, 그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인트한 거죠. 그래서 바이레터럴 필터를 이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두 가지 다른 웨이트를 적용을 시키면 이제 그 뎁스 컴플리션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좀더 가져와 보면, 예를 들어서 뭔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두 가지 텀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픽셀의 차이, 픽셀 위치의 차이,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픽셀에 해당하는 RGB 값의 인텐시티의 차이였는데, 왼쪽이 믿기지 않겠지만 뎁스맵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네모로 표시를 한 부분에 흰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회색이니까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린 이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레터럴 필터에 의해서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채워져 있는 부분과 채워져 있지 않은 부분의 좌표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좌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기존의 가우시안 블러랑 똑같고요. 그리고 그 좌표 해당하는 좌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RGB 이미지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 RGB 이미지에서 이제 컬러의 차이가 있겠죠. 컬러의 차이를 가져와서 더해주면은 그두 개가 RGB 가이디드 된 뎁스 컴플리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RGB가 아니라 다른 연구들 보면 뭐 다른 것들을 쓰는 애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뎁스 컴플리션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스파스하거나 채워줘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건좀더 컴플리션한, 좀더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요거에 적용을 해보시면 좀더 베이직한 부분에서 성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이레터럴 필터의 활용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더 가까운 스페이스나 아니면 가까운 레인지에 있는 애들만 고려가 되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계점들이 조금 명확하게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로컬한 것을 봤으니까 좀더 글로벌한 뎁스 컴플리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한 뎁스 컴플리션은 어떻게 진행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뎁스 컴플리션의 키포인트 자체가 뭔가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픽셀이 있으면 그 픽셀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부를 네이버라고 하면 네이버 픽셀에 대해서 어피니티를 좀더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프로퍼게이션을 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링 픽셀은 뭔가 알겠어. 약간 뭔가 이렇게 픽셀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게 뭔가 그 하얀색이 뭔가 해야 되는 차 뭔가 바꿔야 되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픽셀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파란 색깔이 네이버링 픽셀이라는 건좀더 뭔가 리터럴리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뭐포 네이버후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4개 있는 거, 8개다 하면 이제 주변에 8개 있는 거, 이렇게 네이버링 픽셀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피니티는 뭘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피니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픽셀이나 아니면 레전 간의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클로즈한 레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컬러를 가질 확률이 좀더 크죠. 그리고 좀더 비슷한 텍스처를 가질 확률이 크고, 근데 시멘티컬리하게 같지만 먼 곳에 있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먼 곳에 있는 친구들의 어피니티는 어떻게 뭔가 알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들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뎁스 컴플리션에 좀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게이 뒤에 바로 나오는 논문인데, 프리비어스 워크인데, 그럼 이제 어피니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피니티 자체는 얼마나 그 포인트들이, 두 개의 포인트들이 가까운가 아니면 비슷한가를 표현하는 게 어피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프로 따졌을 때 이제 각각의 픽셀을 리드로 두는 거고, 그 엣지들을 이었을 때그 엣지들의 웨이트는 얘네가 얼마나 비슷한가라고 하는 이제 시뮬러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필터링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피니티는 컬러나 아니면 텍스처가 될 거고, 아니면 매팅이나 세그멘테이션이다 하면 시멘팅 레벨 단위가 좀더 어피니티 시뮬러리티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어피니티를 사용을 하냐라고 하면은, 좀이 어피니티를 가지고 이 뒤에 있는 SPN이라는 이제 네트워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세그멘테이션이 있었을 때그 어피니티를 이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 리파인먼트를 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를 이렇게 잘 진행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스파셜 프로퍼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SP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고, 저희가 오늘 볼 데브디시 이제 논문에서 좀 근간이 되는, 아니면 좀 릴레이티드 프리비어스 워크 사용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SPN 자체는 이 리파인먼트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뎁스 프리딕션이나 아니면 뎁스를 만든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리파인먼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D 맵이 있는데 2D 맵이 좀더 코스한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좀더 파인한 세그멘테이션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2D가 좀더 코스하거나 좀더 뭔가 좀 거친 느낌의 뎁스 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더 파인하게 바꿔주는 거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좀더 스파셜리하게 리파인먼트 할수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이 SPN에서의 요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딥CNN이나 이런 가이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RGB 이미지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얘를 가지고 어피니티
매트릭스를 뽑는 게 밑에 단에 하나가 있고, 위에 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왔던, 그 완성되었던 어피니티를 가지고 그 코스한 마스크를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리파인먼트 시키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SPN이고, 이제 뒤에 나오는 BevDC 같은 경우에는 이 SPN을 가지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자인 초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논문에 앞서서 그거 말고 다른 시도들도 있어서 걔네들도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 보면, CNN 베이스드 뎁스 컴플리션의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뎁스 컴플리션의 방법도 있는데, CNN 베이스드 뎁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파스 뎁스만 인풋으로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말씀해주셨던 그냥 굳이 RGB를 쓰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스파스 뎁스랑 그다음에 거기에 싱크로나이즈드 된 컬러 이미지를 가이던스로 해서 가져오는 거, 이게 있는 건데, 그냥 두 가지 모두 그 코스한 뎁스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CNN에 넣어주는 거고, 약간 이제 전부 다둘다 나왔었던 이니셜한 코스한 뎁스 맵을 가지고 SPN에 넣어서 얘를 좀더뭐 로컬하거나 논로컬하거나 그런 어피니티를 이제 러닝을 함으로써 리파인먼트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뭔가 CNN 베이스는 크게 어려울 거는 없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뭐 크게 대표적인 예시 그냥 두 가지를 가져와 보면, 뭐 하나 같은 경우에 하나를 보면은 걔는 이제 스파스 뎁스넷을 전부 다 컨캣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걔랑 관련된 그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걔네 두 개를 그냥 CNN에 넣어버려 가지고 그 피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뎁스 컴플리션을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되게 단순한 컨볼루션 기반의 방식이 있고, 얘는 이크라 2019년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크라 2021년도에 나왔었던 거는 이제 좀더그 요즘 유행하는 이라고 하기에는 그 얘도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좀 브랜치를 나눠가지고 뭔가 피처를 따로 뽑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번에 그 DBPS나 이런 비슷한 것처럼 좀더그 익스트랙트하는 피처를 좀딱 다르게 해가지고 그 뭔가 그 스파스한 뎁스는 따로 뽑고, 그다음에 컬러 이미지에 피처 따로 뽑고, 그다음에 퓨즈 해가지고 얘네들을 뎁스 프리딕션을 하는 데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CNN 베이스에서는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되게 단순하게 얘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크게 나눠져 있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컴포지션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가이디드된 어텐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걔네들을 통해서 나왔었던 애들을 그 퓨전해주는 퓨전 모듈이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얘도 그냥 대표적인 얘 하나를 가져왔고, 2022년도에 그 CBPR에 나왔었던 가이드포머라고 하는 게 그냥 진짜 트랜스포머의 정석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좀더 다르다라고 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가이디드 어텐션인데, 그 가이디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컬러 이미지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 컬러 이미지를 가이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뎁스 컴플리션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컬러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이디드 해서 이걸 이제 같이 넣어, 트랜스포머의 그 셀프 어텐션 모듈에 같이 넣어줘가지고 이제 나중에 퓨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방식들이어서, 저는 약간 이런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하고 그 풀고자 하는 문제들, 연구실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서 뭔가 같이 풀어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가이드 어텐션 모듈은 가이드랑 인풋이 가이드가 이미지인 건가요? 이미지로부터 뽑은 피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인풋이 뎁스, 스파스 뎁스 걔네들 피처 사이를 크로스 어텐션 하는 건가요? 이게 좀 크로스 어텐션하고 진짜 다른 게 뭐지? 그냥 크로스 그래, 어텐션인가요? 크로스 어텐션 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생겼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네네네. 저 가이드 어텐션 패럴하고 패러럴은 이그 뭐지, 여기 보면은 뭔가 셀프 어텐션 딴에서 그냥 바로 와주는 거를 패러럴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컬러 이미지에서 그 셀프 어텐션 지나고 그 뒤에 거에서 네, 여기 스파스 뎁스 어텐션의 앞단으로 보내주는 거를 좀그 시퀀셜이라고 하는데, 얘도 그냥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지금 RG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피셀 값이 보면 다이버스할 것 같은데 약간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니셜 뎁스 프리딕션 같은 거를 가이드로 주면 좀 치팅인가요?
치팅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맵이 직접 사람이 한 GT 값이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걔를 좀 더 가이드 삼아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로부터 뽑은 세그멘테이션이 낫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이미지로부터 뽑은 거기 때문에 RGB 이미지가 좀 더 정확해서 그거를 넣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그 GT로 세그멘테이션 한 그 세그멘테이션 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나오는 논문들 보면은 객각에서 세 개를 넣어가지고 같이 가이드 해서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아, 이플러스 할 때는 그 학습할 때만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뭐 세 가지가 뭐였죠? 아, 하나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인데 사람이 이제 GT로 한 그 네. 세그멘테이션 맵이랑 그다음에 그 RGB랑 그다음 텝스 이렇게. 네. 그걸 인풋으로 넣는다고요? 네. 그럼 테스트 타임에 그 지금 김성미 학생이 질문했듯이 테스트 타임에는 어떻게 쓰죠? 사람이 세그멘테이션을 그 테스트 타임에는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트레이닝 타임에만 넣고 빼고 약간 이런 방식들을 막 쓰더라고요. 퓨전 베이스드. 그러면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뭔가 그라운트루스 러스 형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논문을 자세히 안 봐서 포스트 스터디로 네. 그거는 제가 여기 안 써가지고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퓨전 뭐하는 거 밑에 그러니까 바이디드 어텐션을 통해서 디테일한 걸 만든 건 알겠는데 위에 그냥 리컨스트럭션 작업하는 콜스한 걸 하겠다 이미지에서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콜스한 걸 뽑겠다 퓨전 때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뭐 컴플리션 있는 것 같다고 이 CBC, CDC 이런 게 CBC 같은 경우는 컬러 브랜치 뎁스고 C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BD 같은 경우는 컬러 브랜치 뎁스 컬러 브랜치 컬러 컴피던스 그 다음에 뎁스 브랜치 컴피던스 뎁스 브랜치 뎁스거든요 뎁스 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퓨전 해주는 걸로 네 개를 컴피던스하고 뎁스를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하고 스파스 뎁스 컴플리션한 거 두 개를 나중에 머지를 하겠다는 네네. 거군요. 네. 근데 사실 그 아까 이현 학생이 질문했던 거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원래 뎁스 컴플리션 왜 하냐?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뎁스하고 이 뎁스, 스파스 뎁스하고는 다른 뎁스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스파스 뎁스 여기서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측정된 매트릭 뎁스 그러니까 밀리미터 스케일로 보통은 알 수 있는 실제 뎁스이고 앱소프트 뎁스의 경우들이 많고 이미지에서 모노큘러로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렐러티브 뎁스고 그 렐러티브 뎁스도 사실 매트릭 렐러티브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정도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걸 센티미터나 매트릭 스케일로 갈 수가 없고 스케일 앰비비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뎁스는 좀 다른 뎁스예요. 그러면 스케일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코렉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니어 그 뎁스 그 모노큘러 뎁스의 논리니어한 그 뎁스도 펴주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스퍼스 뎁스를 RGB로 가이드해서 프로퍼게이션해서 가이드 컴플리션하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스파스한 뎁스의 매트릭 성질을 댄스하게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정말 트루 뎁스에 가까운 애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사실 하드웨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칼라이미지 브랜치 쪽에 보면은 뎁스에서 뎁스 브랜치 쪽에 정보가 넘어가는 게 없는 싱글 사이드 크로스 어텐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칼라이미지에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한 건 여전히 스케일 앰비비티가 있어서 뭔가 뎁스의 그런 퀄리티가 절대 앱소프트하고 머징을 바로 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데이터셋 오버피팅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셋 바뀌어서 스케일이 달라지면 저 칼라 이미지에서 나오는 값은 약간 개비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조금 저한테는 좀 되게 이상하게 들리긴 해요. 그러니까 스파스 뎁스가 정보가 크로스 어텐션으로 저쪽 칼라 이미지 쪽에도 넘어가서 양방향으로 바이디렉셔널로 어텐션을 하면은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저거는 저걸 퓨징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애매하고 오히려 데이터셋 오버피팅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될 네, 베브에티시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논문이고 이제 Bird's Eye View
데이터를 어시스트로 해가지고 뎁스 컴플리션을 트레이닝할 때 쓴다라는 이제 논문이고, 이게 왜 애시지? 생각했는데 그 골뱅이 왜 들어가 있지 했는데 어시스트 트레이닝 줄여가지고 애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 제로 원투스텝 다음으로 이런 게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모티베이션을 조금 한 번 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티베이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뎁스 센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댄스한 픽셀 와이드 뎁스 맵을 얻기가 조금 어렵고, 이제 스팟하거나 아니면 블링크 레전이 좀 많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카메라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이제 미팅을 해보신 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좀 그 2D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뎁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임플리시트 해가지고 좀 오브젝트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스무딩 되는 그런 효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펙트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메라 베이스 메소드에서 이제 그 바이레트럴 뿐만이 아니라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해주셨던 센서들이 진화하고 있으니까 라이다나 카메라를 같이 쓰는 크로스 모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3D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좀 익스플리시트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이제 스파스 뎁스를 가지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드는데, 이런 그 컴퓨테이션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 2D에 반영을 하는데 3D 지오메트리를 좀 더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 여기서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어떻게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임플리시트 2D 컨버베이션은 를 통해서 뎁스를 예측하는 게 왜 임플리시트라는 것인가 잘 이해를 못해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3D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를 임플리시트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D로부터 3D를 이렇게 3D 정보를 한다는 게. 여기서의 메인 포커스 태스크가 뎁스 컴플리션인 거예요? 네, 뎁스 컴플리션이긴 해요. 이렇게. 근데 좀 3D에 포커스를 맞춘 뎁스 컴플리션. 그럼 3D 스페이스에서 안에서 네, 복셀이랑 그 뭐 2D에서 해서 인플리시시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3D 지오메트리를 표현하기에 인펙티브하다, 요거를 인플리시트하다라고 표현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 그 라이다 같은 지오메트리를 매절 수 있는 센서가 혹시 카메라로만 네, 카메라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매트리가 안 나오는 네. 임플리시트한 뎁스를 말하는 라이다로 취득했으니까 익스플리시트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렇게 저는 이해를 약간 그런 단어 사용 표현 이상 네, 이상 제가 잘 이해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그 학생들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마 저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영어 표현이 조금 이상한 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퓨전 베이스드가 있는데, 퓨전 베이스드는 이제 그런 2D나 3D를 같이 쓴다 이건데, 퓨전 베이스드 어프로치들도 이슈가 있다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논문을 쓰려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3D 피처를 뽑을 거 아니에요. 뽑고 이제 퓨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펙티브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뎁스 포인트랑 뎁스 포인트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이랑 이제 그 이웃들이랑 스페셜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컴플리션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자체는 말씀해주셨던 그런 앞에 그 뎁스 라이더나 이런 거 없이 그냥 2D 이미지로부터 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을 인텐시브 하다라고 하는 거는 스파스 뎁스나 아니면 RGB나 아니면 3D 인풋 다 들어가니까 굉장히 메모리도 많이 쓰고 타임도 많이 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컨트리뷰션이 이피션시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버든도 없고 약간 컴퓨테이션 버든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RGB랑 뎁스 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퓨전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이랑 비슷한데, 처음에 트레이닝 베이스는 똑같아요. 그냥 그 라이다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인퍼런스 베이스에서 그 배브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이다 데이터를 빼고 그냥 2D 이미지 RGB랑 뎁스만 가지고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퓨전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다 센서가 계속해서 같이 동작한다라는 걸 그
비저에 깔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에 좀 힘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지우고 스탠시랑 여기까지 표정을 하는 게 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좀 있으셨는데 이 뎁스 포인트랑 뎁스 포인트 주변에 있는 코릴레이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게 뭔가 3D 피처, 3D 공간상에서 컴플리션을 하는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D 자체에서 이제 컴플리션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 3D를 컴플리션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근데 지금 뎁스 웹을 컴플리션하고 싶어요. 그뭐 추정해보자면 3D 피처를 인스트럭셔널 3D 공간상에서 피처인 것 같은데 2D 피처 아니라 근데 그러면 보통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의 경우에 커넥티비티나 이런 게좀 애매해져서 뭐 네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잡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좀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한 부분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파스 컨볼루션 3D 스파스 컨볼루션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약간 댄스 컨볼루션 안 하고 좀 스파스한 뎁스 포인트 존재하는 데서만 컨볼루션하고 막 이러고 싶어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돼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전 이게 나온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셀에서 한다고 하면 복셀 엄청 비쌀 거고 언스트럭처드라고 하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어떻게 우리가 컴퓨테이션 할 건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같은데 이제 오른쪽을 좀 빼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좀더 메인 아키텍처여서 이 친구들을 가져와 보면 크게 두 가지 브랜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윗단에 있는 카메라 브랜치고요. 카메라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넷 아키텍처 사용을 해서 이제 코스한 뎁스 컴플리션을 가지고 와서 코스한 뎁스 맵을 뽑고 그다음에 코스한 뎁스 맵을 아까 저희가 좀 리캡이라기보다는 좀 스키밍에 썼던 SPN 가지고서 리파인먼트를 하는 게 카메라 브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밑에 부분이 라이다 브랜치인데 라이다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 그 뎁스 맵으로부터 라이다 뽑고 그다음에 그 라이다로부터 계속해서 이 위에가 SPN을 가지고 2D 뎁스 맵을 가지고 그 뎁스를 리파인먼트를 했잖아요. 밑에는 이제 3D니까 이 3D 부분을 복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3D 컴플리션을 하는 게 밑에 라이다 브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메인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뭐 CRBD라고 하는 크로스 리프레젠테이션 배브 디코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TVSPN이라고 해서 밑에서 보이실 수 있는 포인트 복셀 스페셜 프로파게이션 네트워크라고 볼수 있는데 좀더 하나씩 보면. 네, 맨 처음으로 볼수 있는 게이 스파스 뎁스 맵으로부터 라이다를 뽑을 수 있는 건데 스파스 뎁스 맵을 D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H 여기 height가 H고 이제 가로가 width라고 했을 때이 각각의 C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UV는 제가 지금 XY라고 제가 제 멋대로 써놨는데 이걸 U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뎁스 맵의 UV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코디네이트로 전부 다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이 코디네이트 자체를 3D 스페이스 상으로 트랜스폼 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 뎁스 맵을 가지고 라이다 같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 3D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주 유틸라이징을 해준 아니 그 3D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 카메라 인트린식 하거나 아니면 좀 익스트린식한 매트릭스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는 4x3인가? 그거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얘네를 3D 스페이스로 트랜스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맵을 뽑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멀티 스케일 배브 피처라는 걸 뽑는데 멀티 스케일 배브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 이미지를 일단은 여기 위에 보면 초록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뎁스 이미지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 가지고 코스한 뎁스 맵 가지고 그다음에 SPN 통해서 나오니까 이 리파인드된 뎁스 맵을 가지고 이 뎁스 맵을 스파스한 복셀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작업을 이 이미지 투 복셀 트랜스폼이라는 모듈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행되어서 나온 스파스 복셀을 가지고 다시 또 여기 스파스 컨볼루션 베이스드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그 인풋으로 넣게 되면 각각 이제 그 인코더를 통해서 익스트랙트가 되는 게그 각각의 피처에 하나씩 맞게 멀티 스케일로 각각 다른 인코더의 스케일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그 멀티 스케일 배브 피처를 뽑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되는데 이거를 FL라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라이다의 배브 피처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라이다의 배브 피처가 있고 여기 앞에 보면은 가운데 배브 퓨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브 퓨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컬러에서의 배브 피처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에서의 배브 피처도 당연히 있는데 컬러에서의 배브 피처는 어떻게 뽑냐면 RGB가 있으면 그 유넷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똑같이 멀티 스케일 카메라 피처를 유넷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뽑고 이거를 이제 3D 스페이스 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일한 식을 가지고 바꾸고 그래서 이제 FC라는 피처를 뽑는데 이 각각의 피처들 이 뽑혔던 거는 가지고 이 트랜스폼을 하는 그 이미지 투 배브 트랜스폼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얘도 이제 트랜스폼이 3D 스페이스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L은 레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스 레이어? 잠시만요. 스몰의 스몰은 라젤이죠, 라젤. 라젤이 데스 레이어를 얘기하는 건 레이어도 데스. 네, 그런 것 이미지 투 발다이브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얘기하는지 RGB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스퍼스 뎁스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월스 뎁스를 얘기하는지 여기 이미지 투 배브 트랜스폼에서의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단순한 이미지를 는 아니고 이 유넷 디코더를 통해서 뽑은 카메라 피처들 카메라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 피처 멀티 스케일로 뽑히는 각각의 여기가 네 개다 하면 이제 네 개로 뽑히는 피처들을 가지고 넣어서 하나씩 각각의 스케일별로 3D 스페이스로 만듭니다. 저 C가 FC가 저 카메라의 C를 표현한 거라서 네, 맞아요. 앞에는 그래서 앞에가 F고 네. L 이렇게. 라이다의 네. L 근데 뒤쪽에 레드는 레이어의 네, L이라서 두 제가 개또 다르네. 음원을 다 완전 네. 어뮤즈에 놔서 음원 좀 라이팅 좀 바빴나 네. 그리고 이두 개의 각각의 피처들이 있는데 그 피처들의 크로스 리프레젠테이션 배브 디코더라고 하는 여기 배브 디코더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CRBD라고 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 컴포넌트고 크로스 리프레젠테이션 배브 디코더라고 동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에서는 각각의 스케일별로 뽑혔던 피처들을 가지고 와서 퓨전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이 크로스 리프레젠테이션 배브 디코더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거를 통해서 나오는 애는 이제 이 A 바로 위에 있는 배브 컴플리션 부분 있죠. 컴플리션 된 배브를 D 배브라고 하고 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뎁스라고 한것 같아요. 배브를 가지고 만든 뎁스 맵이라고 해서 D 배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뎁스 맵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말씀드렸었던 SPN을 가지고 어차피 뽑았었던 코스 뎁스 맵을 리파인먼트 하게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의 노벨티는 아니잖아요. SPN의 노벨티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얘랑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게이 밑에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뎁스 맵, 2D의 코스한 뎁스 맵을 리파인먼트 해주는 것처럼 이 친구도 밑에 있는 이 배브 컴플리션 부분이 좀더 코스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SPN을 살짝 바꿔서 포인트 복셀 SPN이라는 이제 그 컴포넌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노벨티의 가장 큰 노벨티는 이 부분 PVSP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3D 컴플리션을 하는 게이 배브 DC 논문의 좀큰 노벨티 여기서 말했었던 SPN을 포인트 복셀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PVSPN인데 PVSPN을 좀더 주요한 노벨티로 밀고 있으니까 좀더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뎁스 컴플리션, 그러니까 BEV 배브 컴플리션을 가지고 이제 뎁스 배브라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명칭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D 배브를 MLP를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포스한 복셀 그리드를 뽑거든요. 요거는 이제 넌 엠티한 게 아닌 그 넌제로한 부분들을 뽑는 게 여기 첫 번째 파란 이게 잘안 맞는데 이첫 번째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포스한 복셀을 뽑게 되면은 뽑고 나서 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인풋이 만약에 이그 포스한 복셀 그리드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 PVSPN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리파인된 이제 댄스한 3D 컴플리션 부분이 맨 오른쪽에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리프레이즈를 해서 이 PVSPN의 골 자체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3D 컴플리션 댄스한 3D 컴플리션을의 결과를 스파셜한 그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리파인먼트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SPN이랑 진짜 똑같은데 그냥 포인트 복셀에서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3D 컴플리션을 이제 하고 나면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임플리에이션이 된 복셀 임플리에이션을 하고 이그 복셀 임플리에이션으로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넌제로 부분들이 좀더그 넌제로인 부분들 좀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라이다 코디네이트로 컨버트를 하는 부분이 여기 세 번째 부분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 이 네이버 그러니까 이웃들을 찾는 서칭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3D 커널이나 그냥 그 SPN 보면 SPN도 똑같이 그 네이버를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3D 커널이랑 3D 커널로 찾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네이버 복셀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팅을 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어그리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셀 찾고 이 라이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센터드 된 이제 복셀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점들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 걔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3D 컴플리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칭하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뎁스 컴플리션에서 사용하듯이 각각의 이치 복셀 센터에 대해서 KNN을 진행을 해서 각각의 이 네이버들을 찾는 방향으로 서치 펑션이 진행이 됩니다. 부분에서 그 피처의 스퍼스크립트로 C 있었잖아요. 걔가 카메라 인덱스 같은데 어디죠? 좀 앞부분이네요. 네, 거기서 네 DB 벌드아이뷰가 그 새가 아래서 내려봤을 때 전체적인 그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 자체가 뭐 위에서 보면 그냥 카메라 포즈로 위에서 보면 벌드아이뷰인데. 저 RGB 이미지는 저 하나만 보면 벌드아이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저 C가 여러 대 카메라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 C가 그냥 여러 대 카메라 인덱스인 건지. 카메라가 여러 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활용해 봤는데, 네. 여기 식에서는 그냥 한 대고 멀티 스케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저 C가 저 위에 초록색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저걸 그냥 카메라 네트워크 이름을 잘못 붙인 거거든요.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뷰는 이렇게 벌드아이뷰가 아니라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카메라 뷰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 네트워크 그냥 유넷 C라고 부르고 걔네들 피처를 그냥 FC라고 아, 그 뭔가 다뤄지가 저 C가 저 아까 인덱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라는 거 위에 네트워크를 그냥 C 아, 그냥 카메라 인지 네. 카메라 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는 그래서 밑에 파란색은 FL 라지 A였거든요. 네. 그거는 라이다 위에는 카메라 뷰를 처리하는 거고 여기 L로 붙어있잖아요. 저 L이랑 저 바깥에 L이랑 좀 다른 건데. 네. 다릅니다. 헷갈려가지고 논문 잘 써요.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래서 그냥 F스킨은 저 위에 네트워크에 그냥 멀티 스케일 유닛이 나오게 돼 네네. 있고 F L은 밑에 라이다 멀티 스케일이 있죠. 걔네들이 스몰 L 인덱스로 L 라지 L로 가는 만큼 스케일이 있다. 성능인데요. 그래서 BevDC 보면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2023년도에 나온 논문들이 몇개 있긴 하거든요. 그런 뎁스 컴플리션.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은 벤치마크 비교가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왜냐면 비교한 연도들 보면 뎁스 컴플리션 논문 좀 특징이기는 한데
비교한 논문들이 다 엄청 옛날 거가 좀 있어서 이게 뭔가 좀 옛날 느낌이 들어요. 신나던 논문인데 2020년도 저는 좀 아쉽긴 했는데 그 제가 리더보드에서 봤던 애들이랑 비교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겠지만 아무도 아쉬웠고요. 제가 보면 22년 11월 달이 서브미션 데이트여서 22년 5까지 다 비교 합하셔서 바로 출시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논문들이 많지는 않았을 아,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해 보면 좋을 만한 메소드는 CSPN이라는 메소드랑 그다음에 PNET이랑 리그넷이랑 DIFPN 요 부분 애들이 좀 상위권 랭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논문에서 제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 세그멘테이션 이제 주변에 오브젝트 주변에 그 주변 부분을 좀더잘 하지 못하고 좀 오버 스무딩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잘안 보이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스무딩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 CSPN이나 아니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논문의 방법으로 보면은, 여기랑 여기 보면은 뭔가 경계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무딩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했고, 결과로도 좀잘 보이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코드가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코드는 좀 돌려볼 수가 없어요. 구색을 맞추고서 피코닉 메시지를 좀 가져왔는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컬리티를 이제 반영을 하지만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픽셀 말고 그다음에 그좀 멀리 있는 픽셀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뭔가 오버스무딩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좀더 리절트가 좀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뭔가 CNN 모델 중에서 완전 잘 되는 애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갭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고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로컬 피처의 디테일을 잡지 못해서라고 예측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퓨전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근데 2D 베이스에서만 했을 때는 또 스무디 이슈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핸들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라이다 그 여기서도 라이다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그런 라이다가 중심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뎁스캠 그 일반 RGB를 메인으로 하고 뎁스캠이나 아니면 라이다나 이런 애들을 좀 참고로 하고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밸런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